전사와 어머니는 결국 같은 존재. 아, 왜 일로 안 오지? 안녕하세요. 어, 깜짝이야. 안 봤다. 정글 왜 정글 안 하고 싶어? 너 정글 못해? 그러면 안 하고 빨리 나가. 좋았어. 늑대에게 늑대. 차비란 없다. 차비란 없다. 안 봤다 인기 없냐고요? 원래 챔프 외형도 중요해요. 할망구 챔이 뭐가 인기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나니까 하는 거야. 어! 아, 네넥톤은 안 되는데. 이거 실드 깨버리는데, 네넥톤. 아, 네넥톤, 진짜. 이거 실드 깨는 카운터. 근데 괜찮아. 어차피 나도 뒤로 쏙 빠지는 캐릭터라서. 맞아, 맞아, 맞아. 해봐야 되는 상대야. 구구가가? 여깄냐? 못하는 애다. 방금 코라지 봤어 내가. 착취? 한 대 맞았죠? 봐, 못하는 애야. 못하는 애. 봐봐, 얘 들겨 할 줄 몰라. 쟤 들겨 할 줄 몰라. 들겨 할 줄 몰라. 아니 이거 너무 카운터다 얘. 실드 깨는 게 이거 전혀 통하지를 않네. 원래 이거 실드 딱 하고 빠지고 이게 내 그거 플랜인데. 네넥 한 번만. 야, 풀 없어. 진짜 이미 끝나버렸고. 지나가요. 이미 끝나버렸어. 이렇게 된 이상 최대한 버틴다. 그래, 뭐 항상 이렇게 벽될 날만 있겠어? 이렇게 센 놈도 상대를 해봐야지. 됐어, 아래가 잘한다. 아래가 잘해. 아, 저 빨간 색깔. 아, 저거 진짜. 저 실드 빵은 진짜. 됐어? 이거 아래! 이거 내는 좀 킬만 안 주면 돼. 으아! 아니야, 그 CS 못 먹는다고 저런 거야. 제발 당하지 마, 수아야. 지금 괜히 CS 먹으려고 너 앞으로 갔다가. 진짜 이제 파멸 뿐이야, 이제. 그러면 이제 킬, 저거, 레네톤 누가 키웠냐로 이제 끝나. 차라리 한 번만 죽고 마라.
그게 더 나아. 됐어, 가만히. 그렇지! 이거 바텀 버스터. 괜찮아, 괜찮아. 가주세요. 됐어, 살았으면 된 거야. 테일도 안 썼잖아. 그랬으면 됐어. 아예 탑동 안 내려와. 1킬밖에 안 줬어. 바텀뽕이 오히려 더 심하지. 지금 8킬인데 8킬 케이틀린한테 안 돼. 역시 아케인 진주인공이야 케이틀린. 그래, 내가 너를 괜히 아케인에서 차기 그걸로 한 게 아니야. 그거 하나 줘. 일룡이잖아. 일룡 줘 그냥. 뭐야 따봉. 이거 뭐 해줘야 돼? 이즈리얼 눈물. 그리고 우리 탑도 뺏고! 좋아요. 카운터 걸었더니 콜 좋다? 와, 우리 갑자기 엄청난 이득. 이 악물 곧 때문에. 우리 레벨이 너무 후달려. 근데 있습니다. 네네토는 나에게 맡기라고? 저런 잘 가시오. 이거는 야소가 이렇게 준 거야. 지금 나랑 야소랑 하나씩 사이좋게. 어, 얘 아이템 왜 팔았어? 나는 아이템 팔진 않았어. 어, 다시. 잘했어. 그래. 끝까지 최선을 다해. 아직 모르는 거잖아. 아니, 진짜 진주인공 아이가. 아니, 아케인 진주인공. 역시 케이틀린님. 요만한 새끼. 아, 내 품. 아니, 근데 풀 뺐잖아. 그랬으면 된 거야. 아, 왜 일로 안 오지? 안녕하세요. 어, 깜짝이야. 됐어. 충분히 잘했어. 더 이상 무리 금지. 어, 이거 살짝 위험한데? 아니, 거기. 내가 할 일! 쫓아가면서 슬로우 걸고 계속 데미지 주기. 앞으로 가면서 이 슬로우가 투나 99라서 제 아무리
저 나무가 깝을 치고 싶어서도 어떻게 도망을 가지 못했을 거야. 가슴이 답답하신가 봐 물드세요. 이거 낭만 없네. 이거 녹수 생일을 모른단 말이야? 아니야, 이거는 여기가 맞아. 어차피 진짜 일룡이잖아. 너희도 조금만 더 고생해줘. 우리 케이트가 그렇지, 진주이고 케이트는 있잖아. 나는 너를 믿었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팀원들을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케이틀린 펜타클! 도대체 당신은 사랑해요! 자기 대장군은 케이틀린 프리마 너로 한다! 자기 대장군은 케이틀린에게는 녹서수군의 군대 주의권을 넘기도록 하겠다. 포탈을 파괴했어. 빗나다니는 양이 역적으로 파워와 안박사 없이 4대5에서 군대 먼저 떠나는 것도 있기다. 아 몰라? 궁이 빗나갔지만 그런 건 상관없어. 고! 굴러다니는 년님 10개. 딜 꼴등하면 만원 어때? 만원 안 나올 텐데. 나 딜 꼴등 안 나올 텐데. 보자. 그래도 딜 꼴등하면 만원 보자. 허블 등 누가 나 줬어? 영서가 나 줬다. 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축하해요. 축하해. 아유 축하해. 경사 났네. 와. 자 도전했으니까 만원 주세요. 골드가 딱이랑 복귀하셨는데 심정이 어떠십니까? 아니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기자회견 할 게 없어요. 이제 골드는 너무 당연하게 가니까. NNL 기자입니다. 찰칵찰칵 대충 골드당으로 간 심정이 어떠십니까? 골드 상원 의원에 가면 그때 다시 기자회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골드 2까지 가면 상원 의원 가면 그때 기자회견 할게요. 저기 김비서 기자들 다 내보내. 근데 뭐 별거라고. 난 당연히 골드당에 입당할 사람이었어. 그런 내가 이런 것까지 기자회견을 일일이 해야겠어? 당장 내보내. 상원 의원이 가면 그때 알아서 기자회견 열 거니까. 정말이지. 날 뭘로 보거든. 몇 년째 지금 골드당에 입당해가지고 머물고 있는 나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야? 호텔 위원님 줄 잘 타서 입당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일부러 스토리를 따른 거예요. 아케인 스토리를. 케이틀린을 대장으로 내가 녹수스의 어? 이 그 조용히 해봐! 녹디 케이틀린을 녹수스 이 어? 군대 권한 주고 대장으로 임명을 했잖아. 그런데 내가 활개를 치면은 대장이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 대장이 먹히면은 군사들도 안 따라. 그러니까 내가 잠깐 물러난 거예요 뒤로. 발차기 감정사 감정사